안녕하세요. 화장품 연구원 민구원입니다. 요즘처럼 더운 여름날이나 특히 여행을 가거나 외부 활동을 할 때는 평소 선크림을 잘 바르지 않다가도 괜히 챙겨 바르게 되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는 왜 발라야 하고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여기 보시는 사진은 제가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봤던 사진인데요. 28년 동안 트럭 운전수로 일했던 사람의 피부 사진입니다. 한쪽 얼굴만 자외선을 받는 직업 특성상 양쪽 얼굴이 확연히 달라서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피부염이나 피부암 등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발라주는 게 좋을까요?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주는 게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이니까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외선 차단제의 자외선 차단 지수 테스트를 할 때 피부에 도포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피부 1cm 제곱당 2.0m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로 피부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피부 1cm 제곱당 0.7mg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 시험에 사용되는 양의 3분의 1 정도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용하면 당연히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의 SPF 지수나 PA 지수를 보고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선크림을 바를 때는 3번 덧발라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때 꼭 자외선 차단제만 3번 덧발라줘야 하는 게 아니라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는 메이크업 제품을 덧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지금이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휴가지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잘 챙겨 바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같이 얘기해요. 안녕!